한글 교육 1탄에서는 영유아 한글 학습의 목적과 방향성을 제시하며 한글 학습은 언제 시작할까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 영상에서는요, 한글 교육 2탄, 한글 학습을 위한 부모 역할 어떻게에 초점을 두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순영 소장의 톡톡 육아.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이가 한글을 하루빨리 깨우치길 원한다면 아이에게 보다 빨리 글자 카드나 연필을 쥐어주고 한글 학습 교재를 대령 하는 것이 아니죠. 일상과 놀이에서 아이와 더 많이 대화하기, 듣고 말하는 의사소통 능력 기르기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한글 학습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린 자녀의 한글 학습을 위해서 어떤 역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지금 집안을 한번 쭉 둘러보세요. 혹시 거실 벽이나 베란다 창문에 가나다라 마바사, 아야어여 우유우유 이렇게 쭉 써있는 한글 학습판이 붙어있나요? 그리고 침대, 소파, 식탁, 책상, 의자, 냉장고, 집안 가구, 물건마다 빼곡하게 이름표가 붙어있나요? 네, 물론 이런 것도 한글 학습을 위한 부모의 노력, 역할 맞습니다. 해당 물건을 눈으로 보고 직접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름 글자에 관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이 글자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네, 모두 명사형 단어입니다. 우리가 한글 교육을 시작할 때 흔히 이런 명사형 단어를 제공하죠. 집안 곳곳 물건 이름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자, 호랑이, 악어, 하마, 코끼리, 돼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 카드로 시작하는 경우도 많아요. 또한 글자가 크게 써있는 사물 그림책, 동물 그림책을 사주기도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할 점이 있답니다. 한글 교육, 왜 이런 식으로 사물, 동물 이름 위주의 명사형 단어로 시작할까요? 왜 그 많은 한글 교재, 수많은 한글 교육 영상물은 명사형 단어 위주로 교육할까요? 그건 사실 편해서, 편해서입니다. 시각적으로, 비주얼적으로 구현하기 편하죠. 또 아이는 이해하기 편하죠. 만들기 편하죠. 자, 그렇다면 이런 명사형 단어로, 명사형 단어로만 시작하는 한글 학습, 과연 적절할까요? 이건 아이들의 일상 언어를 가만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과연 아이가 명사만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까? 네, 물론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는요, 엄마, 아빠, 맘마, 응가 이런 명사 몇 가지만 갖고도 의사소통 다 가능하죠? 엄마라고만 해도 알아서 척척척 다 해결해 주니까요. 하지만 아이가 연령이 높아지면 명사만으로는 의사소통 안 됩니다. 이제 명사 이외에도요, 다양한 언어 표현을 확장해야 합니다. 이런 확장 누가 도와줄까요? 네, 바로 여러분, 부모입니다. 한글 교육을 위한 올바른 부모 역할은 어떻게? 하나, 동사, 부사, 형용사, 지시대명사 등 다양한 품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품사? 이런 말을 쓰니까 갑자기 국어 문법 시간 같죠? 당연히 아이들에게 사용하는 말 아니고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요, 한글 학습을 단지 물건 이름, 이런 동물 이름 알아맞추기, 퀴즈처럼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일상생활 모습, 움직임, 감정 표현에 필요한 다양한 말, 다양한 단어를 경험해야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가짜로 시작하는 말 하면 보통 이렇게 하죠. 가방,
가위, 가재, 가수, 가면, 가족. 죄다? 명사형 단어죠? 이런 명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 가자! 가세요! 가지다! 동사도 경험하고요. 가! 가자! 가장! 가끔! 가득! 가늘게! 가벼운! 가난한! 우와! 부사 형용사도 굉장히 많죠? 부사 형용사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어떤 한글 교재에서도 할 수 없는 수준 있는 한글 교육 아닐까요? 한글 교육을 위한 올바른 부모의 역할은 어떻게? 두 번째, 아이와 함께 그림책을 더 자주 보세요. 아이가 글자를 빨리 깨우치길 원한다면 한글 학습지 연필이 아니라 뭐라고요? 네, 아이와 함께 그림책을 더 많이 보세요. 글밥이 적은 책을 여러 번 읽는 것이 아주 좋은데요. 처음에는 어른이 읽어주겠지만 반복해서 보다 보면 아이가요, 책 읽는 흉내를 냅니다. 물론 글자를 알고 읽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외워서 잘잘잘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요. 그런데요, 아이가 이렇게 책 읽는 흉내를 낸다면 이 순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 순간이 바로 한글 학습을 받아들일 준비 완료! 라는 신호고요. 이 순간이 바로 한글 학습을 위한 결정적 시기니까요. 자, 그런데 이런 결정적 시기가 보이면 어떻게 해주죠? 자, 그래서 이순영 소장의 톡톡 육아에서는 일상 속에서 놀이로 즐기는 재미있는 한글놀이를 준비하고 있어요. 또한 한글 교육에 관한 사연이나 궁금증은 댓글로 톡톡 남겨주시면 이순영 소장이 퀵퀵 빠르게 댓글 상담 출동할게요. 귀에 쏙쏙 머리에 콕콕 이순영 소장의 톡톡 육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꾹꾹꾹.